예장통합울산노회교회학교아동부연합회가 울산호계교회에서 2020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한 강습회에서 울산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는 주제 강의를 통해 쇄신과 개혁을 통해 새로움을 뿜어낼 때 비로소 교회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울산 아동부 연합회가 주최한 2020년도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교사들이 기도하며 교육받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쉬어지길 기도합니다. 강습회는 찬양과 율동을 배우는 시간을 시작으로 개회예배와 선택강의, 바이블 공과탐험, 성서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